문화 충격인 거야. 그 남녀 공용 화장실로 돌아갑니다. 안녕 여러분, 유진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저희는 아주 달콤하고 매콤했던 베를린 여행을 잘 마치고 런던으로 잘 돌아왔답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건강한 유진으로 돌아왔고 진짜 베를린에서 다시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진짜 이렇게 토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아팠는데 사람이 또 정신력으로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잘 견뎌내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잘 돌아왔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클럽 리뷰를 얼른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궁금하시죠? 방문해보지 않은 도시라도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그 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단어,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게 있잖아요. 베를린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베를린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클럽, 테크노 이런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베를린을 가면은 클럽은 꼭 가봐야겠다라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졸지는 클럽을 좋아하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 왔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냐.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해도 다음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때 돼서는 진짜 정말 못 갈 수도 있다. 내 생일이다. 지금 당장 오늘 right now 해야 한다. 제가 남편 꼬드기는 거에는 아주 도를 텄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럽을 다녀왔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독일은 2020년도에 테크노 음악을 문화예술 장르로 선정을 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베를린 갔다 와서 본 뉴스인데 베를린 당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멈춘 약간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원금을 50유로씩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즐거움을 지원해주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구나 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희가 클럽은 한 군데만 갔다 오긴 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좀 리서치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리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베를린 클럽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볼카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입밴을 당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월 3일 금요일 12시, 그러니까 2월 4일이 되는 그 시점에 클럽 제너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친구 중에 DJ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날 거기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자기가 진짜 보고 싶었던 DJ가 온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가면은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추천을 해줘서 그 클럽을 선택을 해서 갔어요. 놀랍게도 클럽은 새벽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연다고 합니다. 저희가 간 클럽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베를린 클럽들은 12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저희는 12시에 딱 맞춰서 클럽에 도착을 했고 들어가서 그 친구가 말한 DJ가 몇 시에 플레이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그 DJ는 아침 8시에 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랑 남편이랑 얼굴을 보고 진짜 눈을 꿈뻑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문화 충격인 거야. 아, 그때까지는 우리는 놀 순 없다. 그냥 지금 플레이하는 DJ들 음악에 열심히 놀고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보려고 했던 그 DJ는 못 보고 집에 돌아왔고요. 저희가 간 제널이라는 클럽의 입장료는 20유로였어요. 미리 구매를 하면은 15유로였어요. 근데 그 밑에 자그맣게 쓰여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티켓이 있다고 해도 100% 입장이 guarantee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사고 가서 줄을 섰어. 근데 입장 뺀지를 먹었어. 그러면은 그냥 그 15유로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티켓을 미리 구매는 하지 않았고 그냥 가서 앞에서 구매를 했답니다. 제가 리서치를 조금 해봤는데 클럽 입장료는 한 15유로에서 30유로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입장을 할 때 핸드폰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드리면은 동그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어디에? 카메라 있는 곳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떼려고 여기 아직까지 붙여놨는데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고요. 제가 케이스를 뺐다 끼면서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떼어봅시다. 완전 잘렸는데 퍼즐을 해봅시다. 지금 잘려가지고 이상한데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를 카메라 있는 데 이렇게 딱딱딱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영상 촬영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걸 찍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더라고요. 이 핸드폰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재밌게 놀고 가라 이런 뜻인 것 같고, 근데 진짜 클럽에 들어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춤만 춰요. 핸드폰으로 막 뭘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즐기러 온 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다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랙 컬러 옷을 입고 가라고 많이들 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클럽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블랙 컬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완전 확실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리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만 입고 있겠어? 해가지고 제가 항상 클럽에 갈 때는 화이트 크롭탑에 청바지 이런 식으로 입고 가거든요. 그렇잖아. 어두운 데 가는데 하얀색 옷 입고 좀 약간 빛나고 싶잖아. 근데 정말 너무 빛난 거야. 검은 무리들 중에서 나 혼자만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 리서치를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화장실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었고,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줄을 쓸 때 성별에 구분 없이 줄을 쓰고 이제 다 이제 큐비클로 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엄청난 불편한 점, 이거는 화장실 뭐 남녀 공용 이건 불편한 것도 1도 아니에요. 정말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은 안에서 담배를 핍니다. 여러분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픈 이유가 그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숨 막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어. 살면서 할 간접 흡연을 거기에서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좀 심했고,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서치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클럽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술을 구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사고 뭐 15유로였어. 그랬는데 17유로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어서 얘네가 또 차지를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죠? 왜 이거를 차지를 하냐? 라고 했더니 병이나 유리잔에 있는 술을 살 때는 그 디포짓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마시고 다시 가지고 오면 돈으로 다시 돌려준대요. 병 하나, 잔 하나마다 그렇게 차지를 1유로씩 더 하더라고요. 신기했던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술을 다 마시고 다 가지고 와, 그거를 바로. 그래가지고 돈을 다시 다 돌려받아. 그래서 클럽 안이 되게 깨끗해요. 술이 바닥에 있거나 막 이런 게 1도 없고, 영국에서는 절대 유리병이나 유리잔에 음료를 주지 않거든요. 무조건 플라스틱 컵에 주고,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플라스틱 컵도 진짜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그냥 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클럽 바닥이 막 찐득찐득하고 더럽고, 그래서 클럽 갈 때는 좋은 신발 신고 가지 않거든요. 더러워질 게 분명하니까. 근데 이 클럽은 춤추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 클럽의 룰이니까 또 사람들이 다 그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기 편하실 테고 클럽도 깨끗해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몇 가지 또 뭐 특이점 이런 거를 말씀해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정말 안에서 춤만 춥니다. 춤을 잘 추던지 못 추던지 안 추던지 1도 상관 안 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거가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막 이렇게 낑겨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페이스를 좀 약간 존중하고 춤을 막 추고 있었고, 한국 클럽이나 영국 클럽에 가면은 부비부비 이런 것도 막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클럽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와서 춤추러 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곳이 되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가기 전부터 주눅이 들었었어요. 사실 베를린 클럽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 외국인이라고 안 들여보내주면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막 좀 쫄아 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입장 뺀지를 먹으면은 다른 클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 베를린은 클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면은 다른 데로 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좀 용감하게 가셔서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벌카인에서 뺀지 먹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카인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유명한 그런 클럽이고, 그 클럽은 지금 오랫동안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뭐 내부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1도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그런 거에 쌓여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해서 가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벌카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입장 뺀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클럽,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는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추천해준 그 제널이라는 클럽을 간 거였고, 벌카인은 정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가봤자 우리가 99%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거기를 가서 퇴짜 맞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다른 곳을 가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왜 갔냐? 이 왜 갔냐? 안 간다고 했으면서 왜 갔냐? 시간을 흘러 올라가서 그 남녀 공용 화장실로 돌아갑니다. 화장실 혼자 가기 무서워가지고 남편한테 같이 이제 가달라고 하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저희 뒤에 프렌치 여자애가 한 명 줄을 섰는데 저희 신발을 보더니 Oh my god, you guys are wearing couple shoes, so cut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말을 걸었겠죠. 얘기를 하다가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여기에서 산 지 뭐 6년 됐어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베를린 처음 왔어, 오늘 클럽 처음 온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를린 클럽은 일요일에 와야지 재밌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우리 화장실 가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걔도 화장실 갔겠지. 클럽 그 바 쪽으로 갔는데 또 만난 거야. 그래서 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막 하이퍼가 돼가지고 나 친구들이랑 왔는데 내 친구들이랑 만나봐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친구들을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독일 친구, 이탈리아 친구 막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막 또 춤추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중에 몇 명 무리가 야 우리 벌카인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씨 지금 시간이 5시가 됐는데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벌카인을 가자고? 근데 약간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우리 둘이 시도를 하면은 못 들어가겠지만 여기에서 사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도를 하면은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쯤 이제 벌써 막 신났어 나도. 그래가지고 다 가자고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가들 아주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간 거야. 다 갔어, 다 같이 갔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들 또한 입장 뺀지를 당할까봐 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래가지고 프랑스 친구, 그 여자친구가 너네 둘이 일단 가서 시도를 해봐라.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 한번 가서 시도를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너네 둘 다 옷이라도 검은색이라도 입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작게 이제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흘리는 거지. 남편은 쿨하게 입고 간다고 청청으로 입었는데 쿨하긴 했어. 했는데 이제 여기 베를린 쿨은 아닌 거야. 그리고 저는 블랙 진스에 위에는 그 글로시한 자켓을 입고 갔는데 이제 일단 그거부터 안 된 거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희가 줄을 서러 갑니다. 거기가 줄이 진짜 길기로 유명하거든요.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줄 서 들어가는 클럽으로 유명한데 시간이 조금 늦었다 보니까 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딱 그 줄을 막아놨는데 거기가 저희가 딱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저희 먹을 게 이렇게 못 들어가지 말고 서서 기다리라고 이제 되게 모션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남편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약간 들여보내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겠어?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 같다고 기다리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딱딱딱 돌아서 이렇게 좀 시리얼한 얼굴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기다리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나?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나오시더니 그분이 저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으시더니 Sorry guys, you guys can't get in 이러는 거예요. 내 얼굴을 완전 이렇게 되면서 조지가 Really? 이렇게 했는데 Really?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입장 벤치를 먹고 다시 열심히 나왔답니다.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프렌치 친구한테 너네 가서 재밌게 놀으라고 하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저희가 줄 서 있을 때 뒤에 또 몇 명이 줄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다 쭈루루루 다 못 들어간 거야. 우리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분들도 다 못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도 입장 벤치를 먹는구나 해가지고 막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이제 오기가 생긴 거지. 다음에 베를린을 가면은 나 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감하게 시도는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장 벤치를 먹고 다시 호텔에 왔답니다. 제 영상이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었고 어떤 분들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라보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손을 타고 만나.